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당도 없는데 이제 작약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집 작약이라고 이렇게 포트분에 나온 작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근데 알아보니까 사실 작약은 장소, 그러니까 마당에 많이 심잖아요. 마당에서 이렇게 장소로 옮겨주면 그 해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종류니까, 그럼 이 아이도 만약에, 분갈이를 해주면은 그 해는 꽃이 안 핀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촉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뭐 뿌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년이 지나야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자주 작약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는 분은, 아, 꽃이 오랫동안 안 펴서, 알아보니까, 그걸 알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영상을 봤는데, 뭐,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이 촉이 꽃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촉은 촉인 거고, 꽃대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겠죠? 어쨌든 오늘 집 작약 한번 뽑아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분에 심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안준 건가요? 후두둑 이렇게 떨어지네요. 아싸, 이런 그러면 두 촉인가요? 따로따로 심으면 두 개가 되는 건가요? 여러 꽃이 안 피는 설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네요. 어떤 분은 너무 깊게 심으면 또 뿌리가 꽃이 안 생긴다 뭐 이런 분이 있고 다양한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안 피는 분들은 1년쯤 2년 정도 기다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화분에서 꽃이 안 필지 모르겠어요. 필지 안 필지 이렇게 한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다육이 분갈이 하면서 흙이 좀 많이 남아서요. 다육이 심었던 흙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상토를 섞었어요. 그래서 다육이 뿌리가 좀 있네요. 그리고 흙은 재활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이런 그 식물을 심어줄 때 다육이 흙막넣그 상토에 좀 섞어서 써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육이 흙이 워낙에 아니 흙이 워낙에 비싸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육이 재활용 흙을 씁니다. 상토랑 약간 섞어서요. 여기 사랑초 구근이 있네요. 사랑초 구근도 한번. 사랑초 구근이 하나 나와가지고 사랑초를 오래 키우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구근이 나옵니다. 네, 여기다 심어서 같이 자라라. 저는 그냥 같이 자라게 막 심어줘요. 이렇게 자라서, 아, 전 이게 꽃봉오리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꽃봉오리가 아닌가요? 작약꽃이, 엄청 장미 같은 작약꽃이 이렇게 꽃봉오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래서 1월 7일 날 제가 이거를 3,0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하고, 꽃대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에다 심어줬나? 이게 뿌린가요? 아니, 또, 너무 위로 심어줬네. 모르겠네요. 이렇게 심어주고 우선은 이걸 다 깊이 묻혀서 심었어야 됐나?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이런 약간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 촉을 중심으로 위로 심어줬는데 이 촉이 내려갔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 작약을 이렇게 심어주고, 물을 줬어요. 여기까지 심어줬어야 됐나? 하고 지금 모르겠어요. 전 요 촉을 중심으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여기도 뭐가 날려고 하죠? 좀더 깊게 심어줬어야 됐나? 깊은 분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작약 꽃 피는 법, 요런 것만 알아봐가지고. 작약
작약 심기는 안 보고 또 작약 꽃피는 봄만 열심히 검색해서 작약이 분 옮기기나 장소를 이렇게 옮겨주면 아, 그 해에는 꽃이 안 핀다 그것만 또 집중적으로 열심히 봤네요. 작약을 어떻게 심는 법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노지에 보통 심다 보니 모두들 그 뭐 깊이 심어라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뭐 한 뼘 아래로 심어라 이렇게만 봐가지고 아 큰일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잘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